네, 안녕하세요. 퍼포먼스 조정입니다. 또 이렇게 얼굴을 뵙고 강의를 또 찍는 것은 또 오랜만입니다. 제가 사무실을 옮기면서 한동안 요 얼굴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자, 요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은 요 장표예요. 요거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APT 공격 아니면은 뭐 시스템, 내부 시스템에 그런 공격을 할때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과정들을 소개하는 장표할 때 이런 형태의 장표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랜섬웨어 형태인 덕이라고 하는 랜섬웨어에서 어느 영역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요것을 그냥 무시하고 이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침해 사고 분석이나 아니면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을 할때 이런 장표들 많이 이용하시면은 좋을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영역별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실습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자들이 어떤 기술들을 사용하는지를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굉장히 풍부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재밌죠. 자, 그러면 위쪽에 보시면 이제 딜리버리 부분입니다. 우리가 악성 코드를 어떤 형태로 이제 배포를 하냐, 보통 이제 공격자들이요. 우리는 이제 실무에서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제일 많은 영역들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 이제 메일입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을 이용을 해서 메일에다가 이런 형태들, 특히 이제 문서형 악성 코드 같은 거는 DOC 파일 같은 경우나 엑셀 파일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글 파일들, HWP죠. 이런 파일들을 배포를 하고서 이제 사용자들한테, 그 내부에 있는 실무진들한테 악성 코드를 뿌리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JS 파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자바스크립트잖아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형태로 예전에 뿌렸던 것들은 지금 한 7년 전, 거의 7년 전부터 이제 국내에서 좀 번지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뿌린 이유는 이전에 있던 그런 스팸메일 차단 쪽에서 JS 파일들을 이제 차단을 못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이용을 한 겁니다. 지금 보면 뭐 zip 파일 같은 경우는 DOC 파일 같은 걸 이용하는 이유도 앞에 이제 스팸메일 차단 솔루션 쪽에서 악성 코드들을 우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점점 이제 진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인데,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요 실행 파일들을 실행하면 이제 브라우저가 실행이 되면서, 사용자 브라우저가 실행되면서 거기에서 별도의 이제 악성 코드들을 이제 뿌리게 되는 것이죠. 랜섬웨어를 뿌릴 때요 JS 파일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USB 네트워크 디바이스 뭐 이런 형태인데,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부분들이잖아요. 뭐 사회공학적 기법의 그런 책들을 좀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화장실에다가 악의적인 그런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USB를 이제 봉투에다가 넣고 중요한 서류들을 이제 좀 같이 넣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쟁사 쪽에다가 놓으면은 이제 그 경쟁사가 이게 뭐지? 라고 해서 USB를 자기 PC에다가 꽂는 동시에 악성 코드가 이제 배포가 되는 형태인 것이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OT망 같은 경우들, 뭐 OT망에서는 일부는 또 IT망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스카다 시스템, OT 보안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쪽에다가도 이제 USB 같은 경우를 꽂아가지고 감염을 시킬 수 있다. 물리적인 어떤 보안 같은 걸 우회를 하고 난 뒤에 그런 것들을 감염시켜서 악성 코드를 배포한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악성 코드 배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이 아래에서 이제 이야기 나와 있는 그러한 엣지 익스플로이트, 이게 어떤 브라우저 같은 경우나 범용 어플리케이션의 그런 취약점들을 이용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런 취약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제로데이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취약점이다 보니까 실제 어떤 제로데이를 취약점들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들이 접근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배포되는, 우리가 DVD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기술들을 좀 사용을 해요. 근데 요거는 판단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새로운 취약점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 익스플로러 취약점 같은 경우나 아니면 PDF 취약점 같은 경우들, 뭐 그다음에 요즘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뭐 사용 안 하죠. 플래시는 사용 안 하는데 플래시 플레이어 취약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윈도우즈에서 발생하는 우리가 엣지라고 하는 것들이 사용하게 되는 건데, 지금은 엣지 같은 거는 이제 뭐 크롬 엔진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사용했던 그런 인터넷 익스플로러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보안상으로도 좀 이렇게 옮긴 경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효율적인 좀 빠르고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엣지를 또 브라우저를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취약점들이 나오면은 상당히 고가로 이제 범죄자들끼리 이렇게 판매가 돼요. 상당히 고가입니다. 특히 MS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엄청난 범용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죠. 범용 운영 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일이나 악성 코드 같은 건 금방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물리적 USB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그런 감염들, 예전에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네트워크 통신 SMB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이제 보처럼 감염시켰던 사례들도 있죠. 예,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이 원격 접속 프로그램,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도 많이 공개를 했습니다. RDP, 윈도우즈 RDP나 아니면 VPN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재택근무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재택근무에서 이제 외부에서 오픈되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저희가 브루트포스 공격들을 해서 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들을 이제 로그인해 가지고 내부에 침투하는 그런 사례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의 RDP나 아니면 VPN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더 많은 공격 코드들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디를 이제 포인트로 잡고 이 범죄자가 공격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실행한다. 이게 우리가 메일을 통해 가지고 뭐 지파이나 JS 파일들을 실행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악성 코드들이 내려오는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레몬 덕이라고 하는 악성 코드가 내려오는 사례들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이스테블리시 뭔가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면은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자는 그냥 이렇게 감염시키는 랜섬웨어 형태들도 있겠지만은 RAT 공격, 그러니까 리모트로 SS하는 그런 공격 형태들도 거의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APT 공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어떤 것을 공격을 딱 한번 해서 시스템에 침투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 시스템에 침투를 하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거기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공격들도 하고 추가적인 어떤 악성 코드도 배포하면서 자기가 목표한 바에 이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APT 공격 같은 경우는 뭐 한 일주나 뭐 한 달 정도에 끝나는 경우들도 있겠고 어떤 경우는 몇 년 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정보들을 빼내는 그러한 악성 코드 형태들도 있어요. 뭐 침해사고 분석하는데 걸리지만 않으면 계속적으로 지속하겠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하기 위해서 윈도우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명령어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특히 WMI 같은 경우는 그런 명령어들은 윈도우즈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쉘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 기능 같은 거, 여러분들 스케줄 기능들은 사실 일반 사용자들 사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 안 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스케줄에 명령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자들이 이 스케줄에다가 등록을 시켜 놓으면은 지금 현재 여기 사례거든요. 저도 이제 등록이 많이 안 되죠. 제가 임의적으로 등록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뭐 드롭박스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현재 보면 드롭박스 업데이트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린터와 관련된 거, 구글 업데이트 되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많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백신 같은 거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 한다는 거나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제 실행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악성 코드를 스케줄 쪽에다가 뭐냐 이렇게 삽입을 해놓고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실행되게 만든다면 그게 이제 백도어 기능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뿌렸던 그런 악성 코드 형태들이 스케줄에 등록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어떤 악성 코드들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스케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케줄에 등록되는 것들도 다른 악성 코드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크립토 마이너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코인 같은 거 이렇게 채굴하고 있는 거 그 자원들을 이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브라우저에 그러한 크립토 마이너 같은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자원들을 최대한 끌어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이제 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밀카티스라고 있는데 이거는 윈도우즈 계정 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목적의 그런 공격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사용합니다. 악성 코드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계정들을 여러분들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저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 윈도우즈 메모리 정보에는 어딘가는 취약하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이제 가져와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탈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A라고 하는 시스템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내가 탈출을 했어요. 그러면은 B라고 하는 시스템도 비슷하게 사용한다거나 거의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걸 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적으로 우리가 B라는 곳에다가도 우리가 악성 코드, RAT, 특히 이제 리모트로 되어 있는 그런 백도어 형태들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설치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시 설치를 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게이트웨이를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도 이제 또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 군데에다가 과정에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할 것은 뭐냐면은 실제 악성 코드에 생성됐던 여기 추가적으로 설치된 것들이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설치한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그런 악성 코드들이 걸리지 말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백신이나 그런 데다가 걸려가지고 지워져 버리면은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우는 것들을 안티 머리어 같은 거를 이제 동작을 시키지 않게 한다거나 아니면 삭제한다거나 그런 경우들 아니면 혹시 자기의 목표와 걸리기 전에 그냥 포기하는 그런 악성 코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백신들이 설치가 돼 있고 뭔가 탐지가 될 것 같으면은 빨리 그냥 제거를 해버리고 나가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설치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 보통 이제 백신 프로그램의 그런 곳에 한번 걸리면은 그 데이터가 이제 서로 이렇게 모든 제품에다 이렇게 공유가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다른 공격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티 머리어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악성 코드 형태나 그런 것들도 뭐 지워버린다거나 이게 자기하고 비슷한 그런 악성 코드 형태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자꾸 걸리면은 이걸 그 담당자한테 걸릴 확률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지워준다거나 아니면 호스트 파일 같은 거를 자꾸 이제 모디파이가 하죠. 수정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게 뭐 공격 같은 그런 파밍이라는 공격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고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 자기네들이 악성 코드 형태의 그런 악성 서버죠. 악성 서버들을 등록을 시켜놓고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접속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악성 코드의 악성 서버 쪽으로 접속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2라고 하는 부분들이 악성 서버다라고 보시면 돼요.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악성 서버, 이래서 C2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머신 같은 거 패치되는, 그게 우리가 윈도우즈 패치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패치가 되면은 부가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동작하고 있는 악성 코드들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머신 패치하는 것들도 우리가 우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게 만들다거나 뭐 이렇게 패치된 것들을 일부러 지운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을 뭔가 목표를 하는 것들이 어떤 그 중요한 정보들을 내가 모아 가지고 그것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시스템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망가뜨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전에 저희들도 320 사태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시스템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그냥 랜섬웨어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금액들을 원한다 이런 형태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요것들의 이제 원하는 시스템까지 침투가 되면은 그것들을 한방에 이제 한방에 개인정보를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한방에 랜섬웨어를 배포하는 그런 형태들도 진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그런 설치된 기존에 백도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백도어들도 다시 또 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악성 코드들 같은 경우를 뭐 심는다거나 수정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성 코드, 악성 서버 악성 범죄자죠. 예, 범죄자 악성 코드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것을 다른 디바이스에다가 또 이제 뿌리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멀티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하나 디바이스가 아니고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대상으로 아니면 여러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다른 디바이스 쪽에다가 악성 코드를 뿌리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피싱 메일,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악의적인 어떤 메일을 뿌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피싱 메일 같은 경우나 악의적인 메일을 통해 가지고 악성 코드를 뿌리는 행위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이런 장표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각각의 APT 공격들, 특히 이제 악성 코드를 배포해서 침해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과정들을 플로우들을 여러분들이 익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겠죠. 내가 어떤 기법을 통해 가지고 악성 코드를 배포하면 이게 하나의 모이킹 과정이 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제 악성 코드 뿌리는 그런 과정에서 시스템 해킹, 그 다음에 이러한 로그 파일들이나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수집을 해 가지고 얘가 통합 로그 시킬 것이냐 라고 하는 침해 대응, 뭐 보안 관제 이런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